청순청순 약간 러블리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1, 2, 3 이렇게 뜸을 들여준 다음에 스케일 살살살살 찝어주면서 이 완전 가르마 여기 앞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살짝 떼어서 찝고 살짝 떼어서 찝고. 안녕하세요, 랑둥이들 랑령입니다. 오늘은 우리 랑둥이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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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이 많으셨던 저의 최근에 하는 데일리 고데기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제가 기존에 하던 방법들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달라진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영상도 우리 랑둥이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헤어 컬러도 많이 궁금해해주시는데 저는 일단 탈색을 하고 약간 매트 브라운 계열로 했다가 물이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약간 조금 더 올리브 톤을 섞어서 실버 브라운? 이런 계열로 염색을 한 번 더 했거든요. 또 우리 랑둥이들이 머리 컬러도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고, 제 머리는 붙임머리에 그리고 레이어드 컷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점도 랑둥이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데기법 진짜 데일리하게 빠르게 끝낼 수 있고 청순청순 약간 러블리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고데기 방법이라가지고 레이어드 컷 하시든 뭐 아니면 일자 머리를 가지고 계시든 상관없이 예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이제 고데기 한번 시작해볼 건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준비물이 몇 개가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고데기를 해줘야 되니까 고데기가 필요하겠죠? 이 고데기는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지 도저히 모를 만큼 정말 오랫동안 주구장창 사용하고 있는 보다나의 고데기고요. 이 봉고데기는 40mm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붙임머리이기 때문에 약간 온도를 높게 해줘야지 또 머리가 잘 먹기 때문에 저는 160도로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필요한 준비물은 이런 판고데기가 필요합니다. 판고데기도 솔직히 봉고데기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고데기는 어떨 때 사용을 해줄 거냐면 약간 좀 디테일한 머리 볼륨들이나, 저는 앞머리가 지금 좀 이렇게 어중간한 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머리를 고데기 해줄 용도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판고데기는 글램팜 고데기고요. 이거는 아마 GP201이라는 모델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내가 머리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볼륨감을 더해줄 이런 나이아가라 고데기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거 진짜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실 수 있고, 나는 좀 머리 이런 정수리 같은데 볼륨 살리는 거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영둥이들은 이것도 같이 한번 구매해가지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CKI의 나이아가라 고데기고 저도 이거 쿠팡에서 구매를 해준 제품이에요. 이렇게 하면 준비물은 다 끝났고 이제 머리를 해줄 건데, 사실 저는 보통 평소에 할 때는 집게핀이랑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 영둥이들한테 좀 자세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머리를 이렇게 대강 좀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일단 먼저 가른 다음에 여기를 약간 잡고 요 정도 잡힐 정도로만 딱 빼주고 위에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잡은 머리를 한번 말아서 위에 싹 고정을 시켜주고 요 머리부터 고데기를 한번 해봐줄게요. 일단 넣고 살짝 내려와서 한 바퀴를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를 굴려준 다음에 한 3초 정도 뜸을 들여줄게요. 1, 2, 3 이렇게 뜸을 들여준 다음에 이 고데기를 밑으로 그냥 빼요. 집게에 안 건드리고 그냥 이렇게 쑥 빼요. 이렇게 뺀 상태면 여기 머리가 꼬불꼬불하게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아까처럼 살짝 내려서 한 번 더 돌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1, 2, 3 기다려준 다음에 다시 또 쑥 내려서, 여기는 끝쪽이라서 이 위쪽 머리를 잡고 이렇게 쓱 돌려서 여기도 똑같이 1, 2, 3 기다려줄게요. 그리고 쏙 빼내면 이런 웨이브가 완성이 되거든요. 머리는 이렇게 고데기를 할 때보다 식힐 때 컬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손 넣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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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컬을 약간 이렇게 탱글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 머리는 싹 뒤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 아까 찝어뒀던 머리를 다시 또 한번 가져와 줄 거예요. 여기도 고데기를 열어서 넣어준 다음에 한 바퀴를 살짝 내려서 굴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머리가 긴 분들은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이렇게 옆으로 잘 빠지게 해주고 이렇게 1, 2, 3 기다려주고 밑으로 그냥 쑥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면 여기 살짝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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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집게를 건드리지 않고 다시 그냥 스르르르르 돌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끝쪽 위에 잡아주고 이 끝쪽도 돌돌돌돌 말아서 컬을 끝까지 탱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꼬불꼬불꼬불 돌려서 컬을 식혀줄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한 바퀴를 굴려줘요. 굴려서 웨이브를 넣고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내리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집게를 열어요. 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굴려주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게를 또 한번 열어서 집게를 살살살살 찝어주면서 아래까지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게 탱글한 웨이브가 나오는데 이 방법이 더 어려우실 수도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방법이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좀 맞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방법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돌려서 집게를 잡고 집게를 열어서 내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돌려주고 그리고 집게를 열어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해주면 웨이브가 완성이 됩니다. 이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제일 윗단 섹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윗부분, 여기 약간 뚜껑 쪽 부분을 제가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위에 한 번 더 단을 걷어내기보다는 여기서 이 윗뚜껑 머리들을 한 3등분을 해줘요. 얘네 이렇게 세로로 나눠준 느낌으로 갈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들 중에서 한 이 정도를 잡고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내려면서 한 바퀴 굴러주고 기다렸다가 다시 쓱 내려주고 다시 한 바퀴 또 굴려주고 그리고 쏙 내렸다가 다시 한 바퀴 더 슝슝슝슝 해서 밑단까지 이렇게 탱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른쪽도 똑같이 아래쪽에 이 정도 남겨주고 위에 고정시켜줄게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고데기 방향을 세로로 하냐 가로로 하냐 이렇게 눕히느냐 달라져 있는데 저는 보통 세로로 하는 웨이브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데기를 세로로 해놓고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서 또 돌려주고 그 다음에 삭삭삭삭 해서 여기도 이렇게 탱글하게 웨이브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반대편도 이렇게 넣고 방향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고데기를 뒤쪽 방향으로 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굴려서 기다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시 또 뒤로 굴려주고 다시 또 내려서 한 바퀴 싹 굴려줄게요. 이때까지 잘 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동글동글 손으로 말아줍니다. 넣어서 뒤로 굴려준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집게 잡는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집게를 연 다음에 내려서 다시 한 바퀴 굴리고 기다렸다가 집게를 다시 열고 마지막까지도 아이고 이렇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돌렸을 때 이렇게 샹샹샹샹샹샹 끝까지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3등분 해줄게요. 제가 사실 지금 앞에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 멀리서 저기 카메라 모니터를 보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원래 할 때보다 이렇게 좀 더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양쪽 고데기를 다 해줬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빠글빠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빗으로 한번 빗어줄 건데 저는 몇 개째 쓰고 있는지 모르는 이 탱글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이걸로 머리를 빗어줄 거예요. 이게 저처럼 붙임머리이신 분들은 두피부터 이렇게 싹싹 긁어줘야지 되는데 얘는 이렇게 끝쪽에 뭐 동글동글한 게 없기 때문에 엄청 잘 빗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쓱쓱쓱쓱 이렇게 빗어주면 이렇게 웨이브가 완성이 돼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작업들을 시작해줄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만약에 앞머리가 길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 봉고데기 하나로 앞머리 고데기까지 다 해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아가지고 살짝 애매하긴 한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고 가로로 해서 넣어서 이렇게 한 바퀴 싹 굴린 다음에 옆으로 슉 빼줄 거예요. 내 이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하는 방향이면 고데기도 똑같이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뒤로 슥슥 빗으면서 해주면은 이렇게 지금 앞머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오른쪽도 보여드리면 앞머리를 잡아준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넣어서 밑으로 한 바퀴 싹 굴려준 다음에 끝쪽에서 오른쪽 쑥 빼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으로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예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더해줄 건데 저는 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이 광대 쪽을 이렇게 싹 감쌀 수 있게 커버를 해주는 게 되게 예뻐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조금 더 여성스럽고 되게 고급스럽고 약간 우아한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영둥이들도 이 작업을 거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머리 있죠? 앞머리랑 약간 여기 옆머리를 살짝 끌어와서 한 이 정도? 이렇게 길을 중
중심으로 해서 한 요 정도를 타주시고 이 뒤쪽 머리들을 이렇게 빼줄게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볼륨감을 줄 건데 이 앞머리는 그 볼륨이 끝나는 부분 있죠? 그쪽쯤만 약간 살짝 걸쳐지게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넣어줄 거거든요? 요 정도에서 넣고 얘네를 세로로 돌려줘요. 이렇게 돌리고 끝까지 안 말아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뜸을 들여줍니다. 1, 2, 3 요 정도 기다려주고 밑으로 집게를 열어서 그냥 쏙 빼요.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가 빨라야 되는데 이렇게 슥슥 뒤로 넘겨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라인을 이 엄지로 약간 잡아주는 거죠. 집게 핀처럼. 그리고 이렇게 싹싹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싹싹 집어주면은 이 볼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랑 엄청 차이 나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조금 볼륨을 더 주고 싶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아까처럼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세로로 넣어서 한 바퀴만 싹 굴려줘요. 이 광대 쪽 라인이 볼륨이 살아날 수 있게. 그리고 기다렸다가 밑으로 쏙 빼주고 뒤로 머리를 넘겨준 다음에 여기 이 광대 쪽 부분에 넣어서 집어서 이런 식으로 볼륨감을 만들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볼륨은 식힐 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식힐 때 잘 모양을 잡아주셔야지 예쁘게 살아요. 그 다음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한 귀를 중심으로 이 정도를 빼주고 넣어준 다음에 뒤로 한 바퀴만 굴려줘요. 그리고 여기서 뜸을 1, 2, 3 들여주고 집게를 눌러서 밑으로 쏙 뺀 다음에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고 한 두 번 정도 넘겨주고 똑같이 이렇게 넣어줘서 여기 볼륨감을 싹싹싹 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놔주면 여기도 이렇게 볼륨이 생겼죠? 저는 보통 왼쪽을 귀 뒤로 많이 넘기고 오른쪽을 내리기 때문에 오른쪽에 조금 더 볼륨에 신경을 많이 써주거든요? 그래서 오른쪽도 한 번 더 해줄게요. 한 번 할 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머리가 너무 상하고 이런 자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 번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넣어서 이렇게 집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내 광대가 있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 옆볼륨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윗볼륨이 납작한데 옆에만 살아있으면 웃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윗볼륨들을 살려줄 차례예요. 이번에는 이 봉고데기로 세우는 방법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 봉고데기를 이렇게 넣어서 살짝 기다렸다가 쏙 빼주는 방법으로 해줄 건데 어떻게 하냐. 정수리가 있으면 한 뒤쪽부터 이 뚜껑을 살짝만 잡아줘요. 이거 양을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볼륨감이 예쁘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숨만 잡아주시고 여기서 고데기를 넣어줄 건데 집게를 안 집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대로 살살살살 비벼준 다음에 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고데기를 넣어요. 넣고 이쪽으로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당기면서 볼륨감을 좀 줬다가 1, 2, 3 시켜주고 내려주면 여기 볼륨감이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살짝 손빗질 해주면서 마무리 시켜주면 여기 예쁘게 볼륨감이 살거든요. 그 다음 여기 앞쪽도 가져와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 정도 잡아주고 다시 넣어서 살살 비벼서 빼주고 1, 2, 3 땡 하면은 이렇게 윗볼륨이 살아나죠. 지금 여기 볼륨감 산 쪽 안 산 쪽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봉고데기를 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으면 판고데기를 또 보여드릴 건데 판고데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160도 정도로 해주고 사용을 해주거든요. 판고데기는 어떻게 해주냐. 일단 판고데기로 앞머리 하는 방법부터 먼저 보여드릴 건데 앞머리는 아까처럼 똑같이 앞머리를 가져와줘요. 그리고 이 앞머리들을 똑같이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살짝 옆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옆으로 살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옆으로 방향을 빗어주면은 예쁘게 볼륨이 잡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고 한 바퀴 굴리면서 오른쪽을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머리 방향이 잡혀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붙임머리를 하신 분들 중에서 머리가 여기 짧으면은 웨이브가 예쁘게 안 들어가고 튀어나온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따로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볼륨감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집히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걸로 볼륨 살리는 걸 보여드릴 건데 아까 봉고데기로 이쪽을 해줬으니까 판고데기로는 이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손을 넣어서 이 정도만 들어서 볼륨을 줄 거예요. 똑같이 고데기를 이렇게 넣고 아까 봉고데기는 따로 이렇게 안 집어줬다면 얘는 집어서 이런 식으로 굴려줄 거거든요. 넣은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굴려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볼륨이 생기는데 이때 여기 밑에를 잡고 위를 들어 올려서 볼륨감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나죠. 그 다음에 다시 앞쪽도 가져와서 이 정도를 가져와 준 다음에 고데기 이렇게 눕혀줄 거예요. 내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눕혀준 다음에 넣고 오른쪽으로 살짝 쓸어서 해준 다음에 밑에를 잡고 위로 들어 올려서 볼륨감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볼륨감이 생겨났죠. 근데 이렇게 뒤쪽만 해줄 게 아니라 이 앞머리 쪽에 이 완전 가르마 여기 앞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은 봉고데기로 해줄 수 있지만 봉고데기로 하다가 이마에 화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이 판고데기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앞쪽도 한 이 정도를 잡아준 다음에 아까 제가 이쪽은 이렇게 고데기를 해줬다면 여기는 그대로 그냥 잡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고데기 넣고 반대쪽으로 살짝 굴리면서 빼주고 잡고 식혀줄게요. 앞머리는 아까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살려주셔도 이 볼륨이 잘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앞머리를 조금 더 볼륨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잡고 나서 똑같이 굴려줘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여기 이렇게 넣고 고데기 했던 방향으로 이쪽으로 당기면서 살짝의 볼륨감을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조금 더 뽕긋하게 살아나거든요. 여기 왼쪽 앞머리 쪽도 해줄게요. 살짝만 잡아서 아까처럼 여기는 반대랑 똑같이 이렇게 넣고 굴려서 약간 세워주고 손가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줄게요. 그리고 뒤로 싹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빗으로 살짝 빗어서 털을 좀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제가 해주는 고데기 방법이 끝이 났는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머리를 디테일하게 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아가라 고데기를 사용해 주실 차례인데요. 저는 보통 데일리로 해줄 때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잖아요. 바쁜데 막 이제 고데기 3개 사용하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해주는데 완전 꾹꾹 하고 싶다 아니면 뭐 행사가 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편이거든요. 이 나이아가라 고데기가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하게 생겨있는 그런 볼륨을 주는 고데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여기 제일 윗뚜껑을 해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윗뚜껑 아래쪽에 있는 다른 볼륨들을 살린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이 윗뚜껑 있죠? 윗뚜껑 볼륨 살려줬던 부분들 제외하고 한 요 정도를 덜어내줄 거예요. 이쪽을 덜어내서 여기부터 볼륨을 살려줄 겁니다. 저는 여기도 붙임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제 머리들을 끌어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한 요 정도를 남겨놓고 이렇게 뒤쪽 위주로 잡아서 볼륨감을 먼저 살려줄게요. 이 고데기를 이렇게 넣어줄 건데 여기를 넣고 두피 가까이에 거의 붙여서 찝고 살짝 떼어서 찝고 살짝 떼어서 찝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걸 내려주면은 여기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슬슬슬슬 아까처럼 또 올려서 볼륨감을 식혀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볼륨감이 완전 빵긋하게 솟아올랐죠? 근데 또 너무 과하게 하면 티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두 단 정도만 해주는 편이거든요. 한번 또 이렇게 덜어내준 다음에 여기 밑에까지만 해주고 끝내줄 거예요. 넣어서 찝고 떼고 살짝 옆으로 빠져서 찝고 떼고 빠져서 찝고 떼고 이렇게 세 번을 해줄 거거든요. 넣어서 두피 가까이에 찝고 떼고 찝고 떼고 옆으로 옮겨서 찝고 이렇게 해주면 볼륨감이 살아납니다. 다시 또 올려서 식혀줄게요. 이거 두피 가까이 대는 게 포인트긴 하지만 너무 가까이 돼가지고 두피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롱둥이들. 이렇게 살려주면 여기도 볼륨감이 예쁘게 살아났죠.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얘네 머리를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여기가 나이아가라 고데기 안 해준 쪽, 여기가 해준 쪽인데 확실히 조금 더 볼륨감이 이렇게 빵빵하게 솟아오른 느낌이죠? 그다음 반대편도 똑같이 넣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찝고 떼고 옆으로 옮겨서 찝고 떼고 옮겨서 찝고 떼고 그리고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나이아가라 고데기를 볼륨감을 주는 거는 각자 얼굴형에 맞는 또 볼륨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광대가 넓고 얼굴이 좀 넓적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생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볼륨감 살려서 여기도 고정시켜주고 내려준 다음에 한번 빗어줄게요. 네, 랑둥이들 이렇게 하면 제가 요즘 엄청 잘 하고 다니는 저의 고데기 방법은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도 우리 랑둥이들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완전 꼼꼼하게 찍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랑둥이들이 좀 쉽게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요, 우리 랑둥이들. 안녕!